418페이지 빈집 정비가 나와있죠. 찾았나요? 이것도 올해 작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올해 기념차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자, 이것은 도시적에서 적용됩니다. 시골에 농가주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가면 농민들 도시로 유인하고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상 빈집 정비는 도시지역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에서 적용한다고요? 도시지역에. 어디에서는 적용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농어촌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가로 안에 봐봐요. 둘째 줄. 둘째 줄 보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 말은 농어촌 그 주택 있잖아요. 시골에. 시골에 농어촌에 가보면 빈집 많은데 그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빈집 정비를 지금 계속해왔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건축법상 빈집 정비는 시골에 있는 농어촌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도시지역에 지금 엄청난 빈집이 많이 있는데 이 빈집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빈집에 주로 범죄자들이 가서 은닉해서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고요. 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규정을 작년에 건축법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행정관청에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살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조사 들어갔는데 오늘 조사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사용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빈집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몇 년 이상이요? 1년. 수치 받으세요. 1년. 1년 동안 방치되면 빈집으로 간주해서 건축법에 따른 적법 절차 거쳐서 정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1차적으로 그 빈집 소유자에게요. 야, 스스로 부셔. 빈집 그대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1차적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바로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명할 수 있냐? 지자체장이. 다섯 명 있죠. 특 시장, 군수, 구청장 있잖아요. 이네들이 바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야 스스로 부셔라. 이렇게 1차적으로 철거의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렸는데 그 명을 받았던 친구가 법적으로 60일에 그걸 철거 이행을 해야 돼요. 며칠이요? 60일. 60일에 철거 명을 이행해야 되는데 안 부시고 버티고 있네요. 그때는 오른쪽에 2번 그 지자체장 5명께서 바로 빈집 철거를 명한 경우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따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철거 예정을 명시한 철거 통지서를 철거 예정을 몇 천까지 보내주냐? 7일 전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보내주고 그 소유자에게 알린 다음에 직권으로 부셔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요. 법적으로 이렇게 직권으로 철거해서 정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때 이제 부셨다면 그 집값 줍니다. 돈 주는 거예요. 그때 돈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 감정평가자 동원해 가지고 그 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3번에 그게 나오는데 그 5명 지자체장은 감정평가자한 감정평가액을 그 산정해가지고 한마디로 감정가격대로 준단 말이에요. 뭐때 준다고요? 감정가격이. 구자가 사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했네요. 샀던 가격, 매입했던 가격이 뭐 10억이다 그래요. 그 10억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자 동원해서 감정평가했던 금액이 7억 나왔다, 5억 나왔다 그러면 그걸 정당한 보상비로 인정하고 그걸 주어버리면 끝이에요. 알겠나요?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정평가액은 감정가격입니다. 그걸 정당한 보상비로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끝이다. 근데 그 친구가 안 받아가네요. 그러면 공탁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공탁. 그러면 합법적으로 정비를 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보세요. 자, 먼저 몇 년 이상 방치하면 빈집으로 간주되는가? 1년.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한다. 명을 받으면 60일에 이행하면 되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직권으로 철거인 그 정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은
바로 정당한 보상으로서 감정평가액을 주면 끝이다. 지급을 했는데 안 받으면 공탁하고 끝을 본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1년 1차적으로 철거명령 내린다. 60일에 이행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부셔버린다. 부시고 보상비 줄 때는 정당한 보상으로서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지급하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적용 대상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빈집도 적용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 정도를 눈여겨보시면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422페이지로 갑니다. 거기 보면 422페이지 보면 3번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가 나올 거요. 찾았나요? 이 파트가 종종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해가지고 오른쪽 보면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크해. 어디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시도에는 없어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없나요? 있나요? 찾았죠?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 이 건축 분쟁 전문위에서 바로 소관상으로 두고 있는 게 박스와 같아요. 기업부터 미음까지는 미음 비읍까지는 좀 눈으로 찍어놓으세요. 이렇게 써놔요. 소관상 이렇게 써놔요. 소관 여기서 관할상 이혼에서 처리해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분쟁을 소관상 쓸지 알겠나요? 받아쓰기 할지 알겠죠? 소관상. 그래, 이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관상은 일단 여섯 가지로서 알아주십시오. 여섯 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자, 여기 여기 고가의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을동이 거예요. 10억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갑이 대지 구입해 가지고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래, 여기다 뭐 4층짜리 하나 지려고 지금 건축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합시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4층짜리 이때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 관계자가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건축 관계자는 몇 명 있나요? 오, 대단하셔요. 이제 공부 다 됐구만요. 그래, 이 건물을 지고자 하는 준양반을 건축주라 하죠. 그리고 이 건축주가 건축가 신청할 때에 허가권자한테 허가 받고자 할 때는 설계도서 첨부서 되죠. 이때 설계도서를 만들어줬던 친구를 설계자 그래, 설계자. 그쵸? 그래, 설계도서 설계자한테 받아가지고 그 첨부에서 건축 허가권자에게 건축주 허가 신청서 허가 받아옵니다. 받아가지고 공사할 때는 이제 이 설계도서 주면서 시공자한테 돈 좀 맡기죠. 뭐 이거 30억짜리다 해서 맡긴단 말이에요. 공사 시공자에 있고. 그리고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도록 공사 감리를 투입해서 감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 네 명이 관계한다 해서 네 명을 건축 관계자 그랬죠. 알죠? 이렇게. 이때 이 건축공사를 설계도서로 진행하는데 1층, 2층 올라가다 공사 도중에 붕괴 이렇게 돼버렸어요. 붕괴. 네? 붕괴. 그때 건축공사비가 지금 10억 들어왔습니다. 근데 붕괴돼버리면 10억 날아간 거 아니에요. 날아가 버리죠. 그때 건축주, 야, 설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돈 내놔라 10억. 아니야, 나는 똑바로 있어. 시공자 잘못했어. 시공자 네가 내놔라. 나 똑바로 있어. 감리자가 감독한 대로 했어. 감리한테 물어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네들끼리 분쟁이 발생하셨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걸 건축 분쟁이라고. 건축.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건축공사하면서 진동이 약이 돼가지고 쭉 금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옆집 10억짜리. 그러면 인근 주민이 우리 이 친구한테 야 너 손해배상해주라. 10억 배상해주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럴 때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걸 아까 이때는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 이렇게 해요. 이해돼요?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값이 그 책임을 인정하고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주면 그대로 끝나겠죠. 그렇죠? 오 미안해 10억 미안해 너 마음 고생도 심했지 2억 플러스해서 12억 줄 테니까 합의서 써주라 해서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아까 이때 시공할 때도 시공자가 책임 인정하고 내가 10억 다 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합의로 하는 것이. 이렇게 건축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로 처리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합의로. 알겠나요? 근데 합의할 때 누가 순수하게 인정합니까? 서로 발뺌하려고 했죠? 난리치죠? 여기서 아까 손해배상 요구하면 야, 나 공사하면서 똑바로 했는데 원래 노화돼서 자연스럽게 금융한 것이지 나 책임 없다 이렇게 발뺌하죠. 또 이때 이 시공 설계했던 친구 자기보다 더 권위자인 건축구조 기술사 협력하여 설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 설계자하고 협력했던 친구 또 감리자하고 또 협력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네들을 관계전문기술자라고 그래요. 아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고가 터졌을 때 나는 이 친구가 시킨 대로 했다 하면서 이쪽으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나는 똑바로 했다 해서 서로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네들 간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것들을 묶어서 건축 분쟁이라 합니다. 이런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1차적으로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합의. 근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럴 때가 문제다. 이제 그때는 바로 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민사 문제니까 바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소송. 판사들이 알아서 해주죠. 그때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법원 1심 여기서 불복하면 고등법원 2심 여기서 불복하면 30 대법원 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30까지 가야 답이 나오거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소송으로 대응하면. 알겠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뭐 몇 년 만에 끝날지도 모르고 답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비용 최소화 시간 단축을 시켜서 이 분쟁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를 한다 이렇게. 이 위원회는 지금 어디다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있다. 알겠나요? 이 위원회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의 자기 마음입니다. 이걸 이 위원회를 이용하지 않고 소송으로 대응해도 돼요. 소송으로 대응하면 아까 비용 시간 엄청 많이 든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위원회를 이용하면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기간도 빠른 시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 만약 이 위원회를 이용해서 사건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딱 도장 찔렸다 그러면 법적으로 여기서 모든 절차를 끝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게 건축 분쟁 전문의 저던데요. 이 위원회에서 달아주는 소관상이 있다. 이것저것 분쟁 발생을 다 처리한 게 아니라 소관상이 뭐냐. 뭐 어떻든 분쟁 발생할 때 여기서 처리해 줄 수 있냐. 소관상은 시험공부서 여섯 가지는 알아주시라 그 말이에요. 몇 가지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섯 가지 보면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포인트 맞추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밑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에 관한 분쟁 찾았나요? 이런 분쟁하고 여기 봐봐 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네들하고 건축 관계자, 건축 관계자하고 인근 주민, 또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런 용어가 나와가지고 분쟁이 발생해야 되지. 다른 자가 끼어들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것은 소관상이 아니니까 처리를 못해준다. 대표로 허가권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분쟁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행정소송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지 이 위원회에서는 처리 못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키포인트예요. 자, 그래 여섯 가지를 꼭 알아주십시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할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용어에다 포인트 잡고 그네들이 나와가지고 싸움이 터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결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위원회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때 사건 당사자들 1차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데 이네들 네 명이 가서 이 이혼했다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 이걸 네 명이 합의로 냈다 이렇게. 또 인근 주민이 두 명 가서 합의로 신청서를 낼 수 있어. 네, 이 이혼을 이혼할 때 이 이혼했다 답을 구하기 이혼에게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사건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신청서를 내고 왔다. 함께 낸 게 아니고 그때 이걸 조정 신청이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당사자 합의로 냈다. 신청서 합의로 내고 갔다. 그럼 이걸 재정 신청이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찾아서 체크하세요. 사건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신청서 내고 하면 뭐라 한다고요? 뭐라 한다고요? 조정 신청을 하자. 합의로 내고 하면 뭐라 하고자고요? 재정 신청을 하자 이렇게 딱 알았어요. 알겠죠? 자, 신청서 낼 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다. 이때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은 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또 소위원회를 결성해요. 재정 신청하면 재정권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재정위를 구성해 이렇게 구성해. 이때 조정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냐면은 여기는 세 명으로 구성해. 재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재정위원은 다섯 명으로 구성해. 다섯 명. 몇 명? 다섯 명. 그래 재정하고 조정은 어디가 항상 수치가 크냐? 재정이 수치가 크다 이렇게 먼저 가닥을 딱 치고 임하는 거예요. 어디가 수치가 크다고요? 재정. 재정위원회는 몇 명? 다섯 명. 조정위원회는 몇 명? 세 명. 이렇게. 이해됐죠? 이때 조정위원회를 개회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건을 조정해주고자 한다 그러면 조정위원 세 명이 있는데 전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빠져버리면 두 명밖에 안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를 열다든가 재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전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 의결을 할 때는 가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자, 이때 이렇게 조정 신청이 들어가지고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면 절차를 언제까지 완료해주냐? 절차 완료. 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에서는 바로 60일 내에 완료를 해줘요. 며칠이요? 60일.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꽃배기예요. 꽃배기. 꽃배기는 며칠일까요? 120일. 이렇게. 이 수치를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내에 조정서를 만들어요. 조정안을 만들어 사건 당사자 제시합니다. 그러면 사건 당사자는 이것의 수량의 부를 언제까지 결정하냐? 사건 당사자 수락 여부 결정은 이것은 15일 해야 돼. 15일. 며칠이에요? 15일에 이걸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돼. 그래서 만약 15인에 받아들일게 해가지고 수락하고 거기다 기명 날인했어. 기명 날인. 기명 날인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명 날이면 수락한 걸로 간주되고요. 이렇게 기명 날이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재정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합의가 성립도 간주돼 버려요. 그래 조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 간주됩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보다 다 틀려요. 조정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되니까 더 이상 번복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리고 이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정본이 나오면 사건 당사자는 며칠 내에 이걸 결정해야 되냐? 60일 내에. 며칠 내요? 60일 내에. 60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었다면 60인에 그 소송을 처리하면 이걸 받아든 거 간주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날았다. 근데 60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이걸 받은 간주해. 60인에 판단 내려야 돼. 알겠죠? 만약 이걸 받아든 간주되면 재정정본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걸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기명날인 뜻 알죠?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들라면 기명날인 뜻은 아셔야 되겠다.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상식이니까. 기명날인은 조정안에 이렇게 조정안이 날아왔습니다. 뭐 A하고 B가 지금 사건 당사자 합시다. 그때 자기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사건 당사자가 이름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은 겁니까?
이게 김영란이니까요. 아니면 이미 이 조정안의 사건 당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임만 날인하면 될까요? 임만 날인하면 되죠. 오, 대단하셔. 그래. 그래. 김영란이는 이미 이름이 이 조정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에 기록되어 있고 도장만 찌르고 사인만 하면 된단 말. 이해돼요? 사인. 뭐 사인을 한다든가 도장 찍으면 날인 된죠, 요즘에는. 네. 그러면 서명날인은 뭐예요? 서명날인. 그래. 사건 당사자가 이름을 쓸 사에 쓰고 도장 찌르는 거 자필로 쓰고 이게 서명날인. 김영란이 이미 문서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공인중사 되신 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그것이 끝났다. 근데 이때 이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요, 바로 변호사님도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래, 이때 변호사는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거든. 근데 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이 건축분쟁 조정의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위원이 되었다. 그러면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사건 당사자에게 자기가 이롭도록 뭐 조정해달라 재정해달라 해서 돈을 받아먹어버렸다. 그러면 형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런 행위를 할 때 수뢰죄로 처벌을 하도록 됐는데, 그런 형법상 수뢰죄를 정해서 처벌하게 될 때에는 비공무원이었던 아까 그런 분도 변호사도 위원이었다면 바로 수뢰죄를 정해서 처벌할 수 있고, 수뢰죄를 정해서 처벌할 때는 그 자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일단 들어두셔요. 자, 그리고 이 위원들이 조정과 재정을 해주게 될 때 전문성이 약간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게 감정과 진단과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은 위원회에서 내는 게 아니고 사건 당사자가 바로 그 감정비용, 진단비용, 시험비용을 내야 된다. 내는 비율은 사건 당사자가 바로 합의로 처리한다. 부담 비율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대로 내면 된다. 이렇게 체크해서 알아주십시오. 사건 당사자가 감정, 진단, 시험비용을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 그럼 틀린다는 거. 알아서 눈치껏 체크하세요. 체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없을 거예요. 책에. 그러나 찾아보면 있어요. 저기 425페이지 5번에 있잖아요. 비용 부담. 찾았나요? 비용 부담을 잘 읽어두세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알겠죠? 다 체크했나요? 체크한 걸로 믿고. 아까 수치 좀 알아주세요. 3인, 5인, 60일, 120일 이런 것도 중요해요. 알겠죠? 체크해드릴까요?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만 여기 봐봐요. 이 위원이 여기 봐봐요. 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조정과 재정을 해나가는 절차. 여기 지금 조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여기 조정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정위원회는 아까 몇 명으로 구성된가요? 3명이 하나 둘 3명. 그쵸? 이때 사건 당사자, 지금 A하고 B가 사건 당사자, 그러면 둘이만 와라고 그래요. 둘이 와서 비공개를 한다. 동네 사람 다 오게 하는 게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절차는 비공개를 원출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엇을 원출한다고요? 비공개를 원출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에 나와있죠? 마지막에.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 지금 A가 사건 당사자인데 저 건물 지다가 지금 건축주로서 갔어요. 사건 당사자. 사건 당사자인데 위원장 보니까 자기 남편이 딱 앉아 계셔. 남편이 변호사 해가지고 위원으로 위촉받아가지고. 그때는 공정한 조정이라든가 재정을 조정을 해주겠습니까? 불공정한 조정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공정이 손을 안쪽으로 굽는다고 해. 그때는 이 사람은 법적으로 빼주세요라고 제척사유가 돼. 제척사유. 뭐가 된다고요? 제척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이해됐죠? 자, 이렇게 제척사유 제거를 해달라고 그 사람 위원장에서 위원으로서 빼주세요. 그러면 빼주게 됩니다. 법적으로. 알겠죠? 그런 것도 있다. 배우자였다든가 배우자였던 친구 뭐 친족이었다. 그러면
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427페이지 427페이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요. 자, 있나요? 가로 1번만 읽어두세요. 가로 1번만.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28페이지 이행 강제금이 나올 겁니다. 이행 강제금은 관심있게 봐둬야 할 파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주 읽어두세요. 중요표 놓고. 이행 강제금은 우리 공법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 법률 중 이행 강제금은 건축법하고 농지법에서만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축법하고 농지법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행 강제금. 이 이행 강제금은 바로 부가권자가 하가권자입니다. 하가권자. 그리고 부가 대상은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부과합니다. 위반 건축물이지 기존 건축물 아니에요. 기존 건축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위반이 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건축주에 부과하는 거예요. 건축주에 부과할 때요. 부과 시 1차로 이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1차로 시정면 내리고 야 법을 위반했으니까 똑바로 해라. 뭐 위반 건축물 철거해라 한다든가 이렇게 공사 중개를 한다든가 1차로 시정면 내려요. 시정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바로 부과합니다. 그래 위반 건축물 건축주 걸렸다고 해서 즉각 부과하는 게 아니고 1차로 뭐 한다고요? 시정을 내려요. 시정을 내리고 일정 기간 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부과를 해나간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부과할 때는 반복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반복 부과하느냐면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냐 할 때 그 명령을 강제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강제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해서 이행 강제금을 강제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부과한다 해서 그 돈을 이행 강제금 그래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한다 이걸 이행 강제를 합니다. 이행 강제금. 자, 그리고 이행 강제금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건축물 건축하다 걸렸어요. 이게 원래 건축부상 허가 대상인데 건축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 그러면 이건 위반이죠.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 그럼 위반 아니에요. 이때 위반 건축물 건축주가 갑이다. 그러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하면 위반자로서 일단 수사기관에 걸리면 출두명령서 날아옵니다. 검찰청으로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갑 좋아라고 하면서 갈까요? 벌벌 떨고 갈까요? 벌벌 떨고 간단 말이에요.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검찰청 갈 때게 둘 중에 하나거든. 가면은 구속 아니면 불려. 둘 중에 하나. 알겠죠? 일단 가족관계 일단 끝나죠.
그러면 불안하다. 내가 감옥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집에서 뭔 일이 터질지 모르고, 부인이면 남편이 뭐 할지 모르고, 남편이 들어가면 부인이 뭐 할지 모르고, 엄청난 불안감이 휩싸입니다. 그래서 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야 돼요. 가가지고 보니까 검사가 이 친구 초범이고 그래서 좀 반성 기미도 있고 인정 다 하고, 원래 이 분명히 위반된 사실이 걸려들었는데 자꾸 거짓말치고 둘러대고 그러면 괘씸죄에 걸린단 말이 있거든요. 검사 끝까지 조사해서 다 증거 확보한다. 그 검사가 이제 법원에 딱 기소를 해버려. 판사가 또 이 친구 보니까 정말 괘씸해 죽겠어. 검사 이야기 다 맞은 것 같고 친구도. 그러면 이 친구 갑은 징역에 해당한다 그러면 징역을 선고해버려요. 3년 징역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감옥 갔다 와야 돼. 알겠나요? 감옥 갔다. 아니면 이 친구가 막 반성문 쓰고 막 잘못했다 사정사하고 가서 바로 부셔버리겠습니다. 철거해버려요. 이렇게 위반된 행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선처를 구해. 그래? 그러면 너는 봐주겠다. 징역을 구형해서 했던 것을 하지 않고 너 벌금만 3천만 내라 이렇게 구형해서 판사가 벌금 3천만 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예를 들어서 벌금 냈어. 이런 것들은 벌금 뭐 징역 이런 것들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종류로서 행정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을 간다 해서 이걸 행정벌. 그래, 행정벌. 뭐라 한다고요? 행정형벌. 이렇게 행정형벌. 그래, 갑이 운 좋게 검사도 선처해 줬고 판사도 선처해서 벌금 내게 됐어요. 운 좋아서 감옥 안 간 것만 정말 다행이에요. 돈 내면 되잖아요. 3천만 내고 1년 동안 벌면 또 충당할 수 있잖아요. 감옥 3년 갔다 오면 훨씬 낫죠. 우, 기분 좋았어. 갔다 왔어. 법정 구속 안 되고. 그래, 갔다 왔어요. 아니면 이 친구가 정말 경미한 죄에 걸렸어요. 살짝 하다가 걸렸는데 그냥 과태료 부과돼서 과태료 부과했다. 과태료. 경미한 해가지고. 이 과태료를 행정질서벌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질서벌이 허가 대상이 아니라 경미한 행위를 또 위반했어. 행정질서벌을 당했어. 그래, 행정질서벌 과태료 뭐 벌금 징역 같은 이런 행정형벌 이걸 묶어서 행정벌이라고 그래. 행정벌.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벌이 이런 행정벌은 위반된 행위가 하나 걸렸다 그러면 한 번 부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벌금 대상 벌금 3천만 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징역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징역 갔다 왔는데 위반된 건축물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그럴 때 너 계속 부실 때가 감옥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냐? 벌금 3천만 내고 또 3천만 또 계속 하느냐?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일사부지원칙 이중처벌 금지원칙 적용돼서 위반된 행위가 하나 걸리면 행정벌에 해당해서 한 번밖에 부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과태료 대상에서 과태료 1,000만 내라 했으면 1,000만 내면 끝나는 과태료는. 벌금도 3,000만 내라 그러면 한 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 이걸 냈어. 이거 뭐 해당돼서 이거 냈다 합시다. 내고 나서 끝나느냐? 법적으로 아닙니다. 이제 허가권자가 바로 허가권자는 여기서 여기 뭐 구청장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야, 이 방은 지금 건축주에게 이걸 철거해라. 이렇게 철거해라. 1차로 기간을 줘가지고 철거명 내려요. 명을 내렸는데 바로 그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때 그 명령을 강제 이행토록 해서 돈을 내게 하는데 그 돈을 바란다고요? 이행 강제를 한다. 이런 이행 강제를 행정법학자로 뭐라고 하냐? 그 명령을 이행토록 하게 해서 강제 이행토록 해서 이 돈을 내게 한다 해서 이 돈 이름을 집행벌. 그래, 집행벌.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내게 한다 해서 집행벌이라고. 뭐라 한다고요? 집행벌. 알았어요. 이행 강제는 뭐라 한다고요? 집행벌을 한다. 행정벌을 하지 않는다. 행정벌은 그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나는데 이행 강제는 행정형벌도 아니고 행정질서벌도 아니고 행정벌도 아니다. 뭐라 한다고요? 집행벌을 한다. 알았어요. 집행벌. 그러면 집행벌인 이행 강제금은 아까 이 친구가 이반 건축물을 건축인 갑이 벌금을 내버렸다 그러면 별도로 이행 강제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벌금 냈다고 해서 이행 강제금 절대 낼 일 없다. 이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별도로 낸다 이렇게 하셔. 별도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게 이제 이행 강제금 제도예요. 그래서
이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는 위반된 행위에 하나 걸리면 한 번밖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중처벌 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일사부재원칙이 적용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벌금을 내고 뭐 과태료를 내고 위반건축물이 그대로 존속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벌금 냈다 과태료 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시정면 내리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뭘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알아십시오. 됐죠? 자, 이제 이행 강제금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때 부과 금액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바로 429페이지 나옵니다. 429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있죠. 그 박스에 따 써놔. 제일 위에 있는 박스에 따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 써놔.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 산정 방법 계산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찾나요? 자, 그래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때 돈을 계산할 거 아니야.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이 돈을 계산할 거 아니야. 이걸 산정 방법이란 말이에요. 산정 방법은 이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법상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중요한 규정을 네 가지로 보고 있어. 건축 허가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신고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폐율 규정도 있고 용적률 규정도 있고 등등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규정은 정말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고 하면 위반이에요. 신고 대상이 신고 안 하고 건축했다는 위반이에요. 건폐율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대지 면적이 1000인데 이 안에 건폐율이 50% 재단도 인정되면 건축 면적은 500 정도만 확보했는데 700, 800을 해버렸다. 이걸 건폐율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초과. 이해돼요? 알겠죠? 또 용적률을 또 초과할 수 있어요. 이러면 위반 건축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그 건축물 1정부당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 50% 얼마요? 50% 했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네 가지 규정에 따른 그 일정 비율을 또 곱해줘. 그래 용적률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100% 얼마요? 100%. 제일로 센 게 뭘 가장 세금 걸로 뜨냐 용적률 알아? 허가 규정, 허가 규정. 허가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곱해주는 비율을 허가 규정을 위반은 100% 얼마요?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중요시하느냐? 용적률 90.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중요시하냐? 건폐율 80. 신고 얼마? 70. 이렇게 좀 받으세요. 그것만 딱 받으세요. 그것만. 나머지 규정을 위반하면 2번을 정해야하는데 몰라야 돼. 자, 가로 2번. 허가권자가 이렇게 이제 이행 강제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가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왔다 그러면 1000만 원 했다가 50%까지 가중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다고요? 가중할 수 있다. 그 금액을 50%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어떨 때냐? 1번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다. 영리 목적 그것 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다. 3번도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다. 4번에 상습 위반자다. 그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이해상 법을 위반했다. 이거 상습 위반이에요. 상습 위반. 상습 위반자들은 가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감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건축하다 걸렸다 그러면 불쌍하니까 원칙적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액을 해줄 수 있어요. 넘어가 보셔. 넘어가셔서 430페이지 보면은 바로 가로 4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에서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의 경우는 감경도 할 수 있다. 뭐 해줄 수 있다고요? 감경.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축사 뭐 이런 것들 건축하다 위반했다. 이 정도 보셔요. 축사 같은 거 건축하다 위반하면 감경을 해줄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가로 3번 부과 방법. 1차적으로 언제까지 시험을 이행하세요? 이행하자면 돈 내게 합니다라고 사정 개고해. 사정 개고할 때는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자면 이제 정식으로 부과합니다. 그때도 문서로 합니다. 문서. 문서 찾아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조가 횟수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허가권자는 최초 시점을 있은 날 기준에서 1년에 몇 회 내보면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냐? 2회. 이 수치가 중요해요. 다만 아까 그 2행 강제금을 2분의까지 감액일 수 있는 주거용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일수를 총 몇 회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됐냐? 5회. 이게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4번 중요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던 자가 1,000만 원 고지서가 들어가니까 놀래가지고 이걸 딱 철거했어. 철거. 철거를 해라라고 명령했는데 기간 내에 안 했어. 그래서 2행 강제 부과해버렸습니다. 근데 놀래가지고 그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오늘 이행했다면 오늘 이후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는데 이미 부과했던 이행 강제금은 이것은 끝까지 내야 된다. 이건 철회 취소하지 않는다. 안 내면 끝까지 징수한다. 이게 키포인트니까 알아두십시오. 가로 5번 읽어보시고 가로 4번 중요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행 강제금을 마무리 짓고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택법은 다음 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법까지 해서 마무리 칠 테니까 좀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생 다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